안녕하십니까.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입니다.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사회인야구대회 선출부 16강 경기 D구장에서 펼쳐지는 세 번째 게임 조수 야구단 대 HS 밴더스의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화성 그린파크 야구장입니다. 지금부터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사회인야구대회 선출부 경기 16강전 자 9명의 선수로 선발 라인업에 제출되어 있습니다. 자 선발 투수 광명의 성민 선수 잘 넘어오거든요. 근데 잘 111km 4번 타자 정일양 선수 변하고 잡아당겼습니다. 아 좌익수가 놓쳤어요. 바로 띠지리 스타트를 못 걸고 3루주자 호민, 2루주자 호민, 1루주자까지 1루주자까지 호민 싹쓸이 2루타를 치고 나가는 정일양 선수입니다. 지금 초반이었고 4번 타자고 이런 아 주자 뛰었고요. 원투자 대치해봤던 김경환은 뒤로 빼면서 3루주자는 무사히 2루주자는 3루에 안착을 합니다. 그렇죠. 아 블로킹 했지만 하나도 못 찾고 네. 정민 선수가 내려갔고 서정한 선수가 일단 올라왔습니다. 아 타석엔 무시무시한 함수권 선수 들어왔어요. 쳤습니다. 높이 뜬 공 중견수 유상봉이 자 유상봉이 잡고 3루자 태그 한 점 더 추가는 HS 밴더스입니다. 좋을 때네요. 선후배 관계 막 이렇게 반하다 보니까 끝나죠. 자 주자 뛰었고 좌중간을 완전히 가르는 아 중견수 어느샌가 중견수 유상봉 선수가 빠르네요. 네. 주자 뛰었고요. 호수 던지지는 못합니다. 아 높게 제구되면서 아 본래 낮더라도 지금 계속 역전의 명수 나풀드 그렇죠. 아 잡아당겼습니다.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펜스를 직격하는 2루타성 타고 3루주자 1-3루주자 모두 아 2-3루주자가 들어오면서 2타점 좌월 2루타를 터뜨리는 황성현입니다. 보이는 팀에 계속 응원을 하더라고요. 저 데드볼 맞는 쳤습니다. 유격수가 아 넘어졌어요. 아 놓쳤군요 공을 어렵게 따라갔습니다만 그거 잘 막았어요. 최효성 선수 네. 선출이거든요. 고영상 오늘 볼넷으로 출루해서 도루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게 뭐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 일부러 그렇죠.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아 아니죠. 예. 네. 그래서 호흡을 하는 게 나아요. 아 상당히 아파 보이는데 투수 교체를 단행을 했습니다. 네. 예. 지금 사실 서정환 선수가 올라와서 스탱플라이로 아웃카드 하나 잡았는데 여긴 4번 타자 정일양 선수 지난주 여기 이제 잠깐 쉬는 시간 아 밀어내기 볼넷이 여기서 나오네요. 아 글쎄요 사회인 아우 구력이 사를 했네. 주자들 뛰었고요. 아또 다시 밀어내기 볼넷. 조정환 선수는 탐지인 줄 알고 더그아웃으로 뛰어들어갔는데 좋습니다. 높이 뜬 공 좌익수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큽니다. 넘어가네요. 아 맞는 순간 너무 높이 떠서 저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맞긴 잘 맞았어요. 잘 맞았어요. 네. 솔로 홈런 잘 치네요. 어떻게든 4번 타자 정일양 선수 좋습니다. 우익수 방면 갈랐습니다. 펜스까지 우익선상 펜스를 이미 맞췄고 3루까지는 못 가겠죠? 네, 3루까지는 못 갑니다. 배중현 선수 네, 배중현 선수 네. 쳤습니다. 좌익선상을 다시 한번 깨뚫는 안타 2루주자는 홈까지 여유있게 들어왔고요. 타자자 2루까지 새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HS 밴더스가 조수 야구단을 11-1 콜드 승으로 꺾고
8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세 번째 게임 중계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이었고요. 해설의 오수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